칼렐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울력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는 아주 큰 빅세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올해의 마지막 아주 큰 빅 올리브영 세일이니만큼 정말 좋은 제품들, 정말 필요한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먼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약 4년차로 일을 하면서 올리브영에서 매년 400만원 이상을 구매하고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올해 올리브영에서만 산 게 460만원 정도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아직 다 안 샀는데도 460만원 구매한 게 약간 미쳐버린 것 같은데 이만큼 정말 많이 구매를 해보니까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이 조금 아쉽고 어떤 걸 사야 이득이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케어, 클렌징, 헤어, 색조 이렇게 분류를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케어템부터 시작해볼게요. 케어템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제오의 공병템이에요. 짜잔! 제가 요즘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진짜 피부 고민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 바로 코 옆 모공이에요. 여러분, 이 모공들이 늘어지면 주름이 된다는 사실 아세요?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이 주름에도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모공뿐만 아니라 주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그래서 모공 관리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피부과 관리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모공이 좋다는 유명한 제품들 써봐도 솔직히 이렇다 할 효과는 딱히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요새 엄청 유명한 템이죠? 짠! 바로 요 제품입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광고에서도 정말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막 광고 많이 하고 많이 보이고 하니까 올리브영에 입점됐을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과연 화장품으로 모공이 케어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써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협찬이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괜히 유명하고 괜히 많이 보이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막 유튜브에 광고 제안이나 뭐 협찬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기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피부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다 사용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여기 있는 여기 피부 모공들이 엄청 티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 바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 모공 관련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 모공이 넓어지는 건 진짜 쉬운데 개선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또 피부과를 가기에도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가로모공, 세로모공, 멜라닌 모공까지 한 번에 다 케어가 되는 제품이라서 확실히 효과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한 번 사용만으로도 확실히 모공 개선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을 테스트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제품이었어요. 솔직히 모공 관리라는 게 막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꾸준히 관리를 해야 확실히 효과가 나오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형이 쫀쫀하고 속건조를 확 잡아주는 제형이라서 건성 피부인 제게도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고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제형감이라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토피 피부에 민감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잘 맞지 않는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 지금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고 붉어지고 간지럽고 난리가 나거든요. 지금도 뭐 하나 테스트했더니 이렇게 바로 뾰루지가 몇 개 올라와가지고 관리 다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제품은 저에게도 잘 맞는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히알루론산, 5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민감하신 피부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잘 맞을 성분들입니다. 저처럼 기능성 제품은 트러블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되게 신기했던 포인트가 피부과에서 맞는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에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이 여기에도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탄력에도 확실히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너무 건조하고 피부 탄력도 예전 같지가 않아 하신다면 그럴 때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 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면 피부에 샥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서 모공을 쭉 이렇게 조여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통을 다 써보니까 요 다른 것보다 이 세로 모공 있죠? 이 세로 모공에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보았고 제가 바로 엄청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확대 컷 했는데 제 요철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많이 가라앉았어요. 제 예전 영상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매끈해진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이걸 안 가져올 수가 없어. 진짜. 저 그래서 오늘도 이거 사용했는데 피부 화장 너무 잘 되지 않았어요? 피부 완전 반짝반짝. 그래서 이번에 이 올량 세일 동안 요 모공 앰플을 30ml에 10ml가 더 들어가 있는 이 기획 세트로 할인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다고요. 보통 앰플들이 10,000원대인 앰플들이 진짜 거의 없는데 이건 효과도 좋은데 15,900원에 아주 갓성비로 살 수가 있어서 완전 추천입니다. 저는 이번 올영 세일에서 정말 제일 추천하는 케어템으로는 요거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은 바로 짠! 이 제품이에요. 이 크림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제품이죠. 이거는 제 구매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너즈루 크림은 수분크림으로 굉장히 수분감이 가득하고 수분크림 특유의 그 촉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습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워터밤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에도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서 막 팍팍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베이스로 먼저 사용을 해주면 확실히 피부 화장이 보다 더 촉촉하게 연출이 되어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 요거랑 같이 사용을 하면 너무 건조하지 않고 딱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크림에는 녹차 성분이랑 펩타이드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민감하신 피부인 분들에게도 정말 잘 맞는 제품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완전 갓성비인 제품. 크림의 이름이 워터밤이라는 이름에 맞게 진짜 수분감은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보습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속수분 채우기에는 진짜 완전 최고의 제품이에요. 이거는 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카드 링크를 띄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이 오일을 사면 같이 기획으로 이렇게 나무 괄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들 하는 말들이 이 오일을 산 게 아니라 이 나무 괄사를 사고 오일이 딸려온 느낌이라고들 하던데 이 괄사로 목이랑 쇄골, 그다음 어깨 같은 데를 마사지를 해주기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괄사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디용으로 괄사를 해주기에 정말 적합한 사이즈거든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괄사 중에 이것도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디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 나무 괄사랑 비교를 해보면 꽤 크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괄사들보다 확실히 이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자극이 조금은 약하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자극적이진 않아서 이 오일을 발라놓고 마사지를 해주면 상처 없이 부드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괄사만을 구매를 하기를 원한다면 쿠팡에서 아로마티카 나무 괄사라고 치면 이걸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도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이 오일의 향은 라벤더 향이랑 풀 향이랑 같이 뭔가 섞여져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잠을 자기 전에 뿌려주면 꿀잠 보자. 진짜 잠 안 올 때 이걸로 마사지를 탁 해주고 자면 향도 좋고 긴장도 풀리고 좀 더 잠에 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이거 오일만 단품으로 산다면 솔직히 올리브영보다 쿠팡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단품으로 산다면 쿠팡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할지도. 다음 클렌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걸 좀 클렌징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긴 한데 짜잔! 이것도 진짜 언제나 재구매를 하는 저의 인생 치약템 마비스입니다.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마비스처럼 엄청 깔끔하고 시원하면서도 마무리감이 텁텁하지 않은 그런 치약은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바꿀 생각도 전혀 없음. 이게 근데 좀 가격이 있는 편이라서 올리브영 세일을 할 때마다 이거를 쟁여놓는 편인데요. 이게 이번에 새로운 향이 나왔었길래 이것도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개운하게 시원하면서도 너무 맵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감이 좋아서 이 마비스를 계속 쓰는 이유인데 이 아니스 민트 향은 조금 더 크리미한 느낌에 마일드한 느낌이 좀 더 강했었어요. 약간 은은한 상쾌함? 제가 원래 쓰는 이 마비스 아쿠아 민트 향보다는 상쾌함이 조금은 덜해서 저는 다음에는 다시 아쿠아 민트를 재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 마비스가 치약계의 샤넬이라는 말이 들 만큼 좀 비싸긴 하지만 이 치약 쓰면 진짜 다른 치약 못 써. 제가 마늘이랑 청양고추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 먹고 나면 입속이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비스만 있으면 그런 거 걱정 1도 없음.
그 다음은 헤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저도 전데 저보다 엄마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재겨놓으라고 한 템이에요. 짜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 예방인데 진짜 여러분 자취를 하면 내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머리카락은 진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맨날 청소기 돌려야 돼.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이 이렇게 딱 드는 혹시 나도 탈모? 그래서 확실히 더 두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두피 스케일링이에요. 원래 제가 잘 쓰던 게 닥터포의 폴리젠 시솔트 스케일러 요걸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구의 추천으로 요거를 사서 사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같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스케일링 제품이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것, 이거는 화학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제품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물리적인 각질 제거제보다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앞으로 꾸준히 재구매할 생각이에요. 이거를 두피에 딱 사용하자마자 시원해지는 쿨링감이며 알갱이가 없음에도 각질 제거가 시원하게 잘 된다는 점, 흥분일 때 알갱이가 덜 시키진 않았는지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편안하게 헹굴 수가 있다는 점까지 이거를 또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저번에 저희 집에 저희 엄마가 놀러 왔을 때 엄마한테 이거 써보라고 이렇게 딱 뿌려줬었거든요. 이거 뭐냐고, 다음에 올 때 이거 좀 대신 사다 달라고. 엄마도 진짜 대대만족하셨었어요.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 이 캡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젤 형태라서 정말 사용하기가 더 편해요. 액체가 아니다 보니까 양 조절하기가 쉽고 사용하다 보면 액체 타입은 막 뚝뚝 떨어져서 이마로 막 흘러내릴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아예 젤 형태라서 머리 탁 안착이 제대로 되어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머리를 전체적으로 물을 묻혀주고 골고루 뿌려준 후에 마사지를 해주면 끝! 그 다음에 물로 헹궈내고 두피뿐만 아니라 모발을 위해서 샴푸를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걸 사용해주고 나면 머리가 너무 시원해져서 저의 최애템 등극입니다. 그 다음은 헤어템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헤어 에센스들을 가득 가져왔어요. 짜자잔. 이것저것 진짜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잘 쓰는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많은 만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모로칸 오일. 헤어 에센스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느끼는 제품이고 바르면은 정말 부드럽고 머리 엉킴도 아예 없어져서 바르면 바로 티가 나는 제품이에요. 아쉬운 건 가격과 향. 향이 너무 세서 바르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오일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기가 있을 때 바로 발라주면 머리에 흡수가 아주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져서 머리카락에 헛도는 느낌이 적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양감은 아주 충분.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이 커리쉴 헤어 에센스인데요. 커리쉴은 헤어 에센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실키 오일 헤어 에센스예요.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를 바르고 간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옷 좋은 냄새 난다. 제가 이렇게 막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완전 좋은 향이 난다고. 뭐 발랐냐고. 신기하게 이거를 바른 날이면 한 번도 그 냄새 좋다는 얘기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향이 엄청 좋고 자연스러워서 저도 이 통을 몇 통을 쓴지 모르겠어요. 이 향은 복숭아 향인데 그냥 인공적인 복숭아 향이 아니라 진짜 막 한입 배우무른 듯한 그런 복숭아 향? 딱딱한 복숭아가 아니라 물고기 것만 같은 향? 이게 향 지속력도 엄청 좋아서 이걸 바르고 나면 저녁까지 유지가 될 만큼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솔직히 오일의 사용감은 그냥 무난한 편인데 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서 계속 재구매를 하게 되는 템이에요. 이게 궁금하 하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제 그럼 색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쿠션들인데요.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요즘 촉촉한 쿠션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꽤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보여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명템은 이유가 있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처음에 발릴 땐 정말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막 반짝반짝한 그런 광이 아니라 속
속광이 차오르는 느낌? 그래서 그런가 마스크 묻어남이 정말 적은 쿠션이에요. 이거 바를 때도 정말 얇게 펴발려서 오 뭐야 밀착력 미쳤네? 하면서 바르는데 색깔도 조금 다양하게 나와서 핑크 베이스, 뉴트럴 베이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쿠션들은 이렇게 톤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데 솔직히 근데 촉촉이 쿠션답게 커버력이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바를 때 와 이렇게 발린다고? 이렇게 가볍게? 촉촉이 쿠션들 중에서 가장 마스크 묻어남이 적은 쿠션이라 요새 수정용으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쿠션이에요. 오늘은 이쪽에 이렇게 휘 쿠션을 발라봤는데 되게 균일하게 톤 표현이 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짜잔 이거 올리브영 프로모션 매드에 같이 들어왔던 페리페라 쿠션인데요. 이것도 톤을 선택할 수 있게 핑크 베이스, 뉴트럴 베이스 색깔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핑크 베이스로 구매를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핑크핑크해서 제 피부에 올렸을 때 이질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 피부가 진짜 원래도 엄청 노란데 요즘 또 귤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귤을 많이 먹어가지고 더 많이 노래진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발랐을 때 좀 어색한 느낌. 색상 테스트 꼭 해보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사용감은 촉촉하게 광이 나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오늘은 이쪽에다가 발라줬는데 막 밀착력이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촉촉한 쿠션이에요. 그래도 바르고 나면 이렇게 광이 잘 나기 때문에 반짝이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촉촉의 쿠션답게 커버력은 좀 낮은 편이었고 마스크 무난도 좀 있는 편이에요. 핏 쿠션으로 사용했을 땐 여기 약간 여기 있는 모공들이 좀 커버가 되었다면 여기 페리페라 쿠션은 막 모공이 엄청나게 다 가려진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거든요. 광이 잘 나서 좋지만 무난무난한 사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색조템은 짜잔! 웨메 쉐딩. 솔직히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좀 탐탁지 않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힙팬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파는 쉐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게 뭐 페리페라라든지 투쿠포스쿨, 롬앤, 에뛰드하우스, 홀리카홀리카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근데 그들 중에서 이거 웨이크메이크 거를 가장 잘 써서 힙팬이 되어서 재구매를 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그라데이션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이 쉐딩은 정말 많이 옅어요. 저처럼 좀 까만 사람한테는 뭐야 왜 이렇게 옅어?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면 이게 진짜 코 쉐딩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코가 완전 조각코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다 이 웨메 쉐딩 덕이에요. 여기 이 앞쪽에 있는 그라데이션이 아주 잘 빠져서 코 쉐딩을 정말 자연스럽게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턱 쉐딩용으로 되게 옅냐?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턱 쉐딩을 해줬는데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저 말고도 코 쉐딩용으로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이거 기획 세트로 브러쉬까지 같이 나와 있는 세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은근히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빠르게 소개해드렸어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솔직하게 만들어볼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소통하는 굴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